네, 그라운드 제로.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쌍둥이 빌딩을 그대로 지어서 미국의 재건 정신을 보여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뉴요커들은 슬픔을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거대한 폭포와 하얀 새가 날아가는 모습에 오큘러스 환승 역까지 전 세계인들이 희생자들을 자연스럽게 추모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 됐죠. 우리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시랜드 화재 같은 모든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참사를 겪었지만 사고의 무게에 비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간은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내일 삼풍백화점 참사 26주기를 앞두고 현장 카메라 여현규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26년 전 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참사 추모 공간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과는 5km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엔 현재 아파트들이 세워졌고, 위령탑은 주민들의 반대로 이곳 양재 시민의 숲 공원 구석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추모 공간, 이곳뿐이 아닙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1년 전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여중생 9명을 포함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성수대교 참사를 기억하자는 공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여기 이렇게 지도상에는 나오거든요. 위령비는 현재 서울 성수대교 북단아이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속 차로로 둘러싸여 대중교통이나 도보로는 접근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한쪽에선 불법 광고 현수막을 거는 중이고, 위령탑 요거라서 제한이나 이런 거뭐 없었나요? 벌금 지금 벌써 미리 내고 폐기라고 그러죠. 벌금을 한 장당 한 9,000원 정도 지자체에다가 이제 주기라고 합니다. 위령비 근처로 가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관리가 잘안 돼서 이렇게 시멘트가 떨어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불법 주차된 차들도 늘어서 있습니다. 위령비 방문객들은 없지만 이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에는 다른 차들이 가득합니다. 지자체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불법 주차가 성인용 비디오 뭐 그런 차들도 거기 한 번씩 주차를 하고 있나 봐요. 우리는 이제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주변에 풀이 나는 거나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청소 같은 거는 이제 송동구청에서 하고. It's not fair. It's not fair, really. They should spread awareness. People should hear about it and come here at least to pray for those.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화성 시랜드 참사 현장.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추모 공간 조성 사업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당시 참사 현장은 황량한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인데요. 이렇게 빈 공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참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인근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여기가 옛날 시랜드였어요? 관광지에 가면은 왜 역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 기문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거 읽어보고, 아, 여기가 이런 데였었구나, 상기시킬 수 있겠군. 현재 시랜드 사고 추모비는 서울 송파구 안전교육체험관에 세워졌는데, 일반인들의 접근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추모 공간들. 그 목적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현장 카메라 여영규입니다.